네, 안녕하세요. 바이오맥스사의 아쿠아 PMO를 생산하고 있는 김희수 대표입니다. DK입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깜빡하고 저번에는 마이크를 제가 안 가져왔는데 이제 마이크 있으니까 잘 들리실 거예요. 자, 바로 시작할게요. 냉장고관 박테리아와 그 상온 박테리아의 차이를 물어보셨는데 답변을 좀 주시겠어요? 네, 우선 이제 보통 생산 과정을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 선택되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박테리아를 배양을 하는데 어떻게 배양을 하냐면 포멘테이션이라고 하는 발효를 통해서 발효기 안에서 그 호기성으로 먹이를 탄소분을 주고 또 질소원을 주고 그 다음에 미량 원소들을 줘서 10에 한 6승 100만 마리 정도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100배 1000배 될 때까지 그때까지 한 3-4일 정도 걸리는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단당류를 탱크에서 키울 때에는 단당류, 이당류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뭐 설탕 같은 경우에는 이당류고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단당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분자량이 저분자화 돼 있는 것을 얘들이 빨리 먹고 빨리 개체수가 늘기 때문에 보통 그 식종한다고 그러죠? 종균. 식종. 네, 식종. 네. 종균을 그 탱크의 크기에 약 한 뭐 5분의 1에서 한 6분의 1 정도. 그 다음에 물로다가 채우고. 그 탱크 규모가 어느 정도의 때 된 거죠? 5톤 정도의 볼륨에서는 3.5톤 정도 키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단당 넣고 그 얘들이 좋아하는 먹이가 되는 생명원이 되는 아미노산, 네. 질소 성분, 네. 그 다음에 미네랄 네. 이런 것들을 넣고서 이제 에어를 종균도 100만 마리 그렇죠. 정도를 종균도. 넣어야지 이게 그러니까, 3.5톤이 차는 정도의 양이 된다. 그렇죠. 3.5톤이니까 약 한 200리터 정도의 액상 미생물을 네. 이제 진하게 키운 5톤 탱크에 그렇지 5톤 탱크에 그래서 이제 넣고서 이제 키우게 되는데 그럼 나머지 1.5톤의 공간은 가스인가요? 아, 그 공간은 이제 그 얘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탱크에 이제 비어 있는 공간에 주게 돼 있어요. 공간이 없으면 또 죽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품도 발생하기 때문에 기르면서 네. 얘들이 이산화탄소를 발생을 하고 계속 그 순환되면서 먹이 활동을 하면서 거품이 생겨요. 잠시만. 이산화탄소를 계속 발생을 하면 산소도 넣어줘야 계속 산소를 넣어줘야죠. 계속 산소를 넣으면서 DO 값을 예를 들어서 3ppm에서 DO면 용존산소량 그렇죠. 네. DO 값을 이제 계속 먹어치우니까 네. 계속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회전하는 그 믹싱 탱크가 있어요. 네. 그 탱크가 이제 뭐 80rpm, 100rpm, 뭐 120rpm 이렇게 올리거든요. rpm 회전수. 예. 네. 그러면 DO가 이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DO는 숫자가 뚝뚝뚝뚝 떨어지고 미생물이 먹을 때는 이제 pH가 뚝뚝뚝뚝 떨어져요. 산소 공급되면서 회전량이 많아져야지 용존산소량이 떨어진다. 그렇죠. 회전량이 많아진다는 거는 공기를 그만큼 믹싱하면서 그 안으로 넣어주는 거거든요. 제대로 튕치죠. 그렇죠. 투입을 해주는 거니까. 그러면서 얘들이 이제 100만 배, 1000만 배, 억, 또 뭐 더 자라서 더 양을 늘리고 싶으면 또 배지를 일정량 넣어주게 되면은 뭐 1000만 배까지도 가능하게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럼 박테리아가 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제 세균이니까. 그렇죠. 그냥 무한 번식, 그냥 놔둬도 번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산소도 넣어주고 밥도 주고. 그렇죠. 조건을 이제 다 맞춰주는 거죠. 결코 쉬운 건 아니네요. 그렇죠. 거저 얻어걸리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온도. 네. 온도도 보통 30도에서 35도. 이렇게 해서 그런 이제 키우는 거예요. 비용도 만만치 않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생산되어서 나오거든요. 네. 그때 온도가 30도에서 보통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현미경으로 보든지 아니면은 그 단당률을 측정을 해요. 네. 아, 단당이 100이었는데 이제 수치를 찍으면 뭐 2, 3. 이렇게 하면 다 미생물이 먹은 수치예요. 그럼 다시 또 100을 넣어줘야 되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내고 싶다. 네. 그러면 그 선에서 딱 끝내는데 그게 3일에서 4일, 벌써 72시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20시간 정도 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질문이 생겼어요. 이렇게 산소를 넣고 이렇게 키웠는데 얘네를 이제 그만 키우고 싶다 해서 그 산소가 없는 통에 넣잖아요. 근데 그러면 살아있어요? 살아있죠. 어떻게 살아있죠? 아, 증식하기 위해서만 산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증식을 이제 어항에서 쓰는 건 틀려요. 이제 나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딱 키웠으면은 예를 들어 10에 뭐 8승 9승 이렇게 나오고 억대 단위 10에 1ml 당 이제 10에 8승이나 9승이나 10승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키워서 끝나는 때가 바로 뭐 4일 5일 지나서 온도는 30도씨에서 나와요. 그 질문하신 게 이제 냉장 보관이 좋으냐 상온이 좋으냐 좋으냐도 있는데 왜 박테리아 똑같은 박테리아인데 어떤 거는 냉장 보관해서 3개월이고 냉장 보관 6개월이고 상온에 보관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차이가 있는지 그게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유산균 우리가 먹는 유산균 그런데 좀 특정한 거죠. 사람이 먹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오염 때문에 상온에서 개들도 상온에서 키워요. 30도씨에서 근데 개들은 혐기성 공기를 안 주거든요. 근데 그것들은 생균제라고 그래서 우리가 욕 먹는 요구르트나 락토, 이런 거죠. 이런 락토바실러스 뭐 이런 유산균이죠. 그 이제 우리는 이제 소장까지 도달할 때까지 좋게끔 그 균을 이제 섭취하기 위해서 판매를 하는데 이것들은 온도를 낮춰서 보관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오염원이 쉽게 오염이 되고 그리고 얘들이 분비하는 다른 생리활성 물질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유산균 같은 게 사람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농도가 차가운 데서 아니 온도가 차가운 데서 보관은 뭐 일주일, 보름, 한 달 이렇게 줘요. 그럼 유산균이 들어간 박테리아들은 이제 냉장 보관을 하라는 거군요, 보통. 그거 뭐 유산균만 들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다 균주는 뭐 같이 보관하고 이런 건 다 마찬가지인데 다만 우리가 지금 이제 쓰려고 하는 미생물은 수족관의 환경 정화용으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가 사람이 먹는 거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가 좀 까다로워요 절차가. 사람 거니까. 방금 그렇지. 사람이 먹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이제 과정을 설명드리는 이유가 이제 30도씨에서 배양이 끝나면 거의 뭐 상온이잖아요. 그럼 이 상온에서는 얘들이 유기물이 있으면은 더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팽창이 일어나든지 그런 경우가 생겨요. 상온에서는 가스가 차서 그리고 남아 있는 CO2 가스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팽창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차가운 온도에 보관을 하면은 얘들이 활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죽진 않아요. 추워서 저지가 되니까 얘들이 먹이 활동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그러니까 보관하는 일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보통 우리 수족관에 가면은 가게에 다들 냉장 보관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참 좋은 거예요. 근데 궁금한 게 냉장 보관하는 것들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라고 유통기한 들은 것 같고요. 지금 냉장 보관이 되면 애들이 활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바로 주는 것보다는 상온에 좀 놔뒀다가 줘야지 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건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분말을 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양을 해서 배양을 해서 액상으로 나왔잖아요. 그럼 이걸 원심 물질을 돌려서 찌꺼기만 다 가라앉히고 위에 있는 액은 다 버려요. 그럼 이 찌꺼기가 미생물 가루거든요. 이것을 마이너스 70도씨에서 동결 건조를 시켜요. 우리 겨울에 빨래를 하면은 밖에다가 얼어버리잖아요. 그래도 말라요. 맞습니다. 왜? 저기 차가운 바람이 불면서 이게 수증기가 맺히면서 날아가요. 그러면서 빨래가 다 말라요. 그런 식으로 마이너스 70도에서 다 날려보내요. 우리 사람 유전자나 이런 것들 질소가스 충진해서 넣어서 얼려서 동결 보관시키잖아요. 또 요즘 뭐 동결 건조 식품도 많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의 정자라든지 영양소 보존이 잘 정자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마이너스 70도씨에서 보관을 시켜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분말화를 시켜야 돼요. 오래 보관하려면 그럼 한 5년을 보관할 수 있어요. 분말화를 시키면. 그러니까 이 미생물은 박테리아들은 다 동결 건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액체에서 많죠. 액체에서 대부분. 액체에서. 근데 그렇지 않고 막 비벼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수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통 안에 뒀던 곰팡이 같습니다. 수분이 있으면 같습니다. 예. 아. 그 수분이 있으면 곰팡이가 그 저번에 지난번에 우점화 한번 설명드렸죠. 그 우점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온에 보관할 수 있는 것들은 동결 건조를 시켜서 분말화를 만들어서 부형제를 섞어서 분말화를 시켜. 그래 우리가 유산균이 요새는 분말로 이렇게 스틱으로 돼 있어서 네. 먹잖아요. 네. 그게 그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유산균을.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게 굉장히 안 움직이고 이제 냉 추워서 있는데 그걸 또 바로 수에 넣으면 활성 안 된 애들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괜찮은지 아니면 상온에 좀 빼놨다가 넣어야 되는지. 근데 이제 지금 키운 건 미생물만 있는 거를 그대로 냉장보관 시켰잖아요. 네. 그러면 얘들은 미생물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얘들은 어항 속에 우리 수족관에 들어가면 수족관에 있는 용해성 물질 자기 크기에 맞는 것만 먹을 수밖에 없어요. 활성이 없다는 얘기지. 근데 상온에서 좀 보관했다가 깨서 다 빼고 오래도록 내비두면 얘들이 유기물질이 없기 때문에 배고픔에 못 견뎌서 죽어요. 아니 죽는 게 아니고 분비되는 효소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된장, 네. 청국장을 보관을 오래오래 하면은 맛이 어때요? 맛있죠. 소화 잘 되죠. 네. 바로 얘들이 그런 효소를 내요. 그걸 체외 효소. 배가 기아 상태를 만드는 거야. 박테리아 배가 고파지면 효소를 낸다. 그렇죠. 저는 이제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3개월을 키워요. 아. 왜냐하면 그런 효소를 엄청나게 양을 분비할 수 있게끔. 근데 바로 생산된 박테리아를 생박테리아를 냉장 보관해 가지고 바로 쓴다 하면 얘들은 크기에 맞는 용해성 유기물질들만 먹게 되거든요. 다른 건 그렇죠. 안 되지 않고. 그러니까 조금 아까 하신 질문이 그러면은 얘들이 활성이 떨어지는 거하고 좀 비교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활성이 떨어지면서도 냉장고에서 효소를 만들 수 있겠네요.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죠. 이제 얘들 기아 상태로 만들어야죠. 그게 이제 핵심이죠. 미생물마다 틀리는 거예요. 어떤 미생물은 속도가 빠르다. 어떤 미생물은 이게 농도가 높아도 느려.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리활성물질인 효소를 뿜어내야 돼. 뭐냐면 유기질소, 유기탄소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얘들이 기아상태가 되면 뿜어내요. 열어보면 냄새가 좀 나죠. 된장처럼. 네. 네. 그게 효소 발효가 되는 거예요. 효소가 많이 이제 나오면. 처음에 나온 건 구수해요. 그래서 된장에서 그 탱크에서 나오면 왜냐하면 좋은 것들만 좋잖아요. 그러니까 악취가 안 나죠. 구수한 냄새가 나죠. 근데 이제 오래 보관해서 한 것들은 된장 비슷한 청국장, 그런 냄새가 좀 나죠. 그러면 어느 정도는 활성화돼 있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게 활성화 안 해도 된 거군요. 부패할 수도 있어요. 부패돼서 나는 냄새일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부패되는 냄새는 역하지요. 참을만 하다가 아니라 이 정도. 그렇죠. 그리고 뚜껑 잠가놓으면 공기가 통하지 않잖아요. 얘들은 호기성인데 네. 호기성에서 길렀잖아요. 호기성은 공기가 필요한 애들.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얘들은 기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뿜어내는 거야. 자산화 되기 직전. 자산화라는 건 자기 스스로 분해가 돼. 자기 세포에 있는 각종 아미노산을 이제 내보내는 거야. 네. 그 아미노산의 형태가 바로 효소 단백질이거든. 이게 틀만 조금 바뀐 거예요. 근데 요 효소가 어떤 작용을 하냐면 기른 그 고분자 물질들을 잘르는 역할을 해. 그렇게 그 활성화시킨 다음에 미생물을 냉장 보관해서 쓰면 좋죠. 활성화한 다음에 냉장. 그렇죠. 대표님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는 아까 얘기했듯이 5일 정도 배양해서 뺀다고 했잖아요. 네, 제품으로 30도에서 저희는 3개월 이상을 기아 상태를 만들어서 아밀라제 프로테아제, 단백질 분해하는 프로테아제,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아밀로제, 그 다음에 다른 전분이나 그런 것들을 분해하는 것들, 효소, 그 다음에 셀룰라제, 이런 것들을 뿜어나오게 하죠. 그래서 어항에다 넣으면 속도가 엄청 빠른 거예요. 왜? 효소가 들어가서 고분자 물질을 잘라, 먼저. 그리고 미생물들이 그 크게 먹는 것만 해. 그래서 냉장 보관을 하면 그 효소와 미생물들의 보관 상태가 예를 들어서 3개월이 갈게 예를 들어서 한 10배 사람 심장 수술할 때 네. 얼음에 얼음을 채워요. 왜냐하면
효소를 활성화를 저해시켜. 사람이 마취시켰어도 사람이 활성화돼 있잖아요. 세포라는 게 막 움직이고 가니까 효소 작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온도를 낮춰줘요. 효소라는 게 이 굉장히 자르는 분해하는 이당을 단당으로 만들고 고분자물질을 저분자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이제 체외 효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와서 냉장 보관을 해서 그 기간이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온 보관하는 거는 액체로는 좀 개울 수가 짧고 아까 분말화 시켜서 마이너스 70%에서 다 수분 날리고 유효 부용제하고 섞어서 딱 제품화 시켜서 수분이 없는 상태로 만들면 한 5년은 가요. 그냥 대표인 제품도 그럼 냉장 보관하는 게 좋겠네요. 냉장 보관하는 게 좋죠. 이미 기아 상태에서 모든 효소를 뽑아냈기 때문에. 근데 상온에서 그때 활성이. 2년이라고 했는데. 상온에서 2년이라는 건 개봉을 안 했을 당시에. 개봉을 하면 일단 냉장. 공기하고 접촉을 하잖아요. 그럼 냉장고 들어가면 안 돼? 예. 빨리 변태. 그러니까, 예, 개봉을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 차이가 커요. 그럼 반 6개월이 틀려져요. 그러면 개봉을 안 한 제품은 상온에서 2년까지 괜찮고. 그렇죠. 개봉을 하면 냉장고 들어가되 1년 6개월까지 괜찮다. 그렇죠. 아, 그렇게 해서. 예, 아 근데 이제 1년 6개월인데, 냉장 보관을 하게 되면은 저지시켰잖아요, 전부. 네. 효소 활성화도 저지시켰고, 미생물의 활성도 저지시켰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머무르게 되죠. 예, 약 4도씨나 5도씨 정도에서 냉장고 온도에서 머물기 때문에 그 배가 보관을 오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수족관 그 매장에 가면은 전부 냉장 보관 하셔서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오래 보관하기 위한 수단이 보관하기 위한 수단이죠. 그리고 얘들 활성을 보존을 시켜주는 활성 거지. 보존을 시키고. 네. 아예 안 쓴 거면 상온도 괜찮은데 한번 쓰기 시작하면 냉장 보관하기 그렇죠. 좋다. 그렇죠. 네, 냉장 보관하기 좋죠. 결론은 냉장 보관을 해야 되는 박테리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따로 있는 두 개가 곧 같은 거고 상황 따라서 냉장 보관하면 오래 간다. 그렇죠.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구석이면 분명히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냉장 보관을 안 해도 되는 게 더 좋은 거냐, 냉장 보관을 하는 게 좋은 거냐, 효과가. 그게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생균이라고 하면 액체로 된 거는 냉장 보관하는 게 좋고, 네. 분말은 냉장 보관할 필요가 없죠. 그 대신에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많이 거치기 때문에 좀 많이 비싸죠. 경제적으로 조금. 분말이 비싸더라고요. 비싸죠. 비싸요. 왜냐하면 공정을 많이 거치기 때문에. 아까 뭐 동결 건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자, 결론 나왔습니다. 냉장 보관 박테리아와 상온 보관 박테리아는 차이가 없고 상온 보관하는 것도 한번 열고 나면 냉장 보관하는 것이 더 좋다. 그렇죠. 오래 간다. 네, 이 정도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디님 이해되시죠? 네. 상온에서 보통 보관할 수 있는 거는 분말화 시킨 것들. 열었어도. 예. 예, 열었어도.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먹는 유산균 그런 식으로 분말화 시켜서 장기적으로 보관할 것 그렇게 해놨죠. 감사합니다. 네네. 다음 편 넘어가시죠. 애니멀로우 TV